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유선 타입으로 이 못 쓰는 배터리 케이스를 이용해서 유선 타입으로 이 보시 공구하고, 그 다음에 미러키 공구 이 유선 타입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미러키는 이렇게 유선 타입으로 이렇게 유선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쓰고, 그다음 제거하면 이렇게 이렇게 유선으로 이 12V 파워를 이용해서 이 12V 공구들을 유선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집에서 이 미러키 이 인두기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배터리가 이제 이 인두기는 이제 배터리 소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조금 쓰다 보면은 그 밸런싱 케이블 작업한다고 이 인두기를 쓰다 보면은 금방 이제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갈아끼고 또 매번 충전을 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 쓰는 배터리 케이스를 이용해서 유선 타입으로 이 12V 파워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과정 잠깐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 그 유선 타입 케이스 만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만들기 쉽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 완성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보시 배터리입니다. 보시 배터리. 보시 배터리를 이제 못 쓰는 보시 배터리를 케이스를 분해한 다음에 배터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회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 이거는 지금 미러키 타입의 회로인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선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 배터리는 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납땜을 해서 플러스 쪽은 이 회로 이 끝단에 납땜을 해야 됩니다. 회로 끝단에 보시 타입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플러스 쪽 나와서 이 XT60 단자 플러스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선은 한 여기 중간쯤 선이 나와 있는데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 쪽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가 이쪽에 이제 장착이 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공구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빠지잖아요. 이게 눌리면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쪽에 보시면 보이시겠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무엇을 사용했냐 하면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이 솔릭스 픽스라고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토형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쪽에 꾹꾹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건조를 하게 되면은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럼 절대 이게 공구랑 결합했을 때 절대 이 핀이, 내부 회로 핀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쪽 홀 가공은 이런 타입의 XT60 단자를 이용을 했고요. 다른 거 제가 가공해 놓은 거 보시면 이렇게 사각 홀을 가공을 했습니다. 이 가공하기는 쉽고요. 가공하는 방법은 드릴 구멍을 내주고 나서 이제 칼로 약간 다듬고, 그 다음부터 줄을 이용해서 이 사각 홀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XT60 단자도 잭을 결합하고 빼면서 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볼트로 고정해주는 거 꼭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사 보이시죠?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안에 넣고 이 점토형 접착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굳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 연결하고 사각 홀로 마무리된 케이스에 XT60 단자를 넣어서 다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합은 약간 선은 지금 저는 약간 조금 너무 여유있게 한 것 같고요. 조금 짧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밀어넣고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절대 빠지지 않고요. 요 XT60 단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미러키 케이스도 저는 이거 못 쓰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한 건데, 지금 저는 여기다 글루건 처리를 했습니다. 글루건. 근데 글루건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루는
녹여서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내부 회로의 온도 센서에 영향을 줘서 혹시라도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 솔리드 픽스라는 이 재료도 이제 굳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글루건은 이제 액체 상태로 되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이 뜨거운 글루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회로에 온도 센서가 영향을 받아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건 처리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같이 이 솔리드 픽스 또 이와 유사한 재료들 있죠. 그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 타입처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연히 요행이 문제가 없어서 지금 글루건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러키도 요 12V 용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주면은 작동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B1, B2인데 그냥 이렇게 수축 튜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요것도 장착을 하면 되고요. 요렇게 예전에 리필한다고 이 케이스를 여는 과정에서 좀 케이스가 망가진 거라 이 케이스 접합은 이제 본딩 처리할 겁니다. 본딩 처리해서 작동을 시킬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시처럼 하부에 이제 사각홀 구멍 내고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해서 케이스 닫고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12V는 이 컴퓨터 파워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240W 정도 출력을 내는 파워 서플라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 보면 400W, 500W 뭐 큰 것들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도 됩니다. 저는 일단은 240W를 했고 선택을 했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인두기 미러키 인두기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를 자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케이스 결합이 다 됩니다. 이렇게 자 케이스 결합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꽂을 XT 단자는 저는 배선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12V의 파워에 연결을 해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와트미터는 순간 최대 전압과 전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했을 때 내가 공구를 사용했을 때 맥스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꽂아서 자,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2V 미러키 인두기는 유선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케이스를 통해서 물론 이 배터리 유선 케이스를 이용해서 다른 공구도 이 미러키 공구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파워가 지금 이건 240W이기 때문에 약 한 뭐 넉넉히는 한 1000W 아니면 750W 정도를 쓰면 이런 고부하에 사용되는 이 공구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러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서 요 스위치를 올리면 자 보십시오. 작동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가 사용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134W였습니다. 맥스 11.3A였고요. 지금 보면 8A가 지금 되죠. 7.9.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녹색불이 점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전류를 썼다가 안 썼다가 하고 있죠. 이 미러키 인두기가. 온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인두를 하면 자 그러면 미러키 인두기를 사용해 보면 자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가정에서 이 충전 공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끄고 그럼 이 미러키 임팩 렌치는 얼마의 파워가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200W, 240W 파워로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자 이거 자 사용
장비가 가동이 되면 소모되는 전류에 대한 숫자와 그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풀. 지금 3단이거든요. 풀로 하면 맥스가 16.7, 195W입니다. 그죠? 아마 근데 이 미러키 임팩트 렌치는 더 파워가 소요가 될 거예요. 아마 실제 무슨 볼트를 이제 푼다든지 조일 때는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약 한 600W 정도는 충분히 이제 소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러키 임팩트 렌치를 사용할 때는 전선도 이거보다는 더 굵은 걸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워도 이거보다는 좀 더 큰 거, 어떤 거 예를 들면 이런 파워 12V, 이거 보면 750W죠. 750W 파워 이 정도면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면 좀 더 큰 거, 1000W급, 1200W급 그런 걸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없이 이렇게 유선 타입으로 이제 전기가 220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배터리 없이. 매번 충방전 할 필요 없이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보쉬를 한번 볼까요? 보쉬? 보쉬도 이 유선 배터리 케이스에다가 연결하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다이 할 때 많이 쓰는 건 이거. 이 보쉬 드릴 드라이버죠? 꽂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잡고. 네. 자,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볼게요. 그 아이들 상태에서. 요거를 보려면 한번 껐다가 켜야 됩니다. 이거를 보려면, 전류를 보려면 한번 껐다가. 자. 자, 보면. 다시 이제 0A, 0W 나왔죠? 그러면. 지금 보면 69W 나왔습니다. 69W. 그죠? 많이 전류를 많이 먹진 않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하가 걸리면은 아마 더 많이 에너지가 소모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는 요거 240W로 요걸로 이 보쉬 드릴 드라이버하고 그 다음에 이 인두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자가전기로 바깥에서 이제 임팩트 렌치를 쓴다면은 유선 타입으로 쓰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준비해서 좀 선은 이거보다 좀 더 굵은 거, 야외에서 쓰기 때문에 일반 이제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면 안 돼요. 실리콘 전선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굵은 전선을 이용해서 이 임팩트 렌치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워는 이게 아니고 방금 보여드렸던 750W 이거를 좀 케이스화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없이.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선 타입으로 못 쓰는 이런 배터리 케이스 있잖아요. 배터리가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 못 쓰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 제거한 다음에 이 배터리 케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배터리 매번 충방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물론 이 가공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가공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